어린이들이 직업 체험을 하는 직업 체험 테마파크에 진로를 고민하는 어른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. 회사 생활 5년 차인 저도 진로 고민을 하긴 마찬가지인데요.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겠습니다. 발 빠르게 직업을 골라보는데 뭐야, 왜 MBC야? 실제 뉴스 스튜디오와 꽤나 비슷합니다. 카메라 보고 인수. 안녕하십니까? 말문이 막힙니다. JTBC 뉴스룸 여도현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키자니아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. 아니 잠깐만, 이건 회사 짜... 안 움직이는데요? 이게 맞아요, 이거? 이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인데? 어떤 승무원이 이렇게 서빙을... 채통은 다 무너졌습니다. 그 승무원인데 이렇게 또 풍미를 또... 드실래요? 혹시 물 하나만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물이요? 네. 꺼내기 전에 말씀하셔야지. 죄송한데 네. 물이랑 콜라가 없습니다. 손님은 이것저것 달라는 게 참 많습니다. 아까 제가 그럼 왔을 때 바로 한 번에 달라 하시지. 이게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일단 이게 무거울지 생각도 못했어요. 그냥 왜냐면 승무원분들 그냥 너무 이렇게 쓱쓱 이렇게 하니까 일단 비행기는 그냥 여행 갈 때만 쓰도록 하고. 포기가 쉬운 기자는 늦깎이 아이돌에도 도전해봅니다. 아, 여긴가? 내가 오늘 데뷔할 공간이? 여기 아이돌 센터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이게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. 비록 서른이 넘은 아이돌이지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. 화면에 나오는 아이돌의 춤을 따라추지만 자괴감이 몰려옵니다. 근거 없는 희망만 가득 불어넣어주는 선생님입니다. 아, 되게 멋있었는데요? 우리도 너무 잘 따라하시던데? 올려본데 몸도 같이? 각 잡고 열심히 배워보지만 놀림당하는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. 너무 잘하시던데요? 살짝 사짱! 내친김에 엔딩 포즈도 해봅니다. 좋습니다! 옷을 갈아입고 공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옷까지 갖춰입고 나니 더 부끄럽습니다. 도윤아, 이건 아니야. 도윤아, 똑바로 정신 차려. 이건 아니야. 기자는 체험을 통해 기자하기를 참 잘했다고 다시 느꼈습니다. 20살 이후에도 계속 직업 선택을 하는 고민을 하잖아요. 제가 여기 와서 제가 하는 직업도 실제로 다시 경험해보고 다른 직업들도 경험을 해봤는데 아, 이 일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. 이거는 나랑 재밌는데 이거는 나랑 진짜 안 맞다. 이거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지금 좋은 경험을 했어요. 허튼 꿈을 먹지 말고 기자를 해라, 도연아. 알았지, 도연아? 딴 거 하지 마. 너 기자 해. 관계자도 이런 효과를 의도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설명합니다. 아시겠지만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다들 그런 고민 하잖아요.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뭐지?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? 그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키즈아니아를 통해서 직업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하면서 아, 맞아. 나 이런 거 좋아했었지?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또 많은 관심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방문객들은 진로 고민에도 도움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. 어떤 진로로 가야 될지, 어떤 직업이 나한테 잘 맞을지 그런 거를 좀 더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, 내 꿈은 뭔지 어릴 땐 참 많이 생각했죠. 하지만 어느 순간 잊고 살게 됩니다.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마이너리포트 여도현입니다.